나는 훌랄라를 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자연아 나는 먹은 적 있나? 없지. 연애할 때 저희 집 앞에서 먹었잖아요. 아 그게 훌랄라야? 아 딴 놈이랑 간 거 얘기할 뻔했네. 뭐야? 오늘은 유라가 밥을 하기 싫대요. 아니 밥을 하기 싫은 날도 있죠. 우리 엄마도 밥하기 싫은 날은 시켜줘요. 밥하기 싫으니까 시켜 먹을 거고요. 아 지금 뭐 보고 있는데? 꼬꼬요. 예? 꼬꼬. 그게 뭐예요? 치킨이요 닭이요 꼬꼬 닭. 인생 뭐 있냐 훌랄라지. 훌라훌라. 현타 시계 오겠는데? 현타 오지. 재밌지 내가 이렇게 하면? 훌라훌라. 응. 훌라. 응? 응. 훌라훌라. 훌라훌라. 훌랄라 치킨 먹을 거예요 오늘은 저녁 안 하고. 오빠 따라줄게. 아 저도 힘 있는데. 얼음을 딱 얼려놨어요 동그란 거. 이게 또 먹방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대. 이렇게 돌리는데요? 아니. 꽤 까부네요. 이렇게 하잖아. 까불지 마요 진짜. 오늘은 훌라라 네? 치킨인데 네? 하나는 불갈비. 네 이게 불갈비. 이건 치즈 양념구이.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오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그 숯불. 구이 치킨 좋아요 저. 맛있다. 진짜 갈비 맛이네. 너무 맛있네. 이게 뭔가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불갈비 엄마가 간장에다가 갈비 대준 그런 양념이랑 야채들이랑 진짜 뭔가 단짠단짠 달콤하고 이거 짭짤하죠. 누구는 호불호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애들도 좋아하겠다. 오빠가 좋아하는 명절의 맛입니다. 어 맞아. 이거는 제로 슈가라서 부담이 없어요. 요거만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도 먹어보자. 훌랄라는 맵기의 단계가 네 가지가 있대요. 불꽃, 팥, 스위트, 양념 이건데 여기 치즈 양념 구이는 일단 맵기가 낮은 단계에다가 치즈 소스를 같이 드린 그런 맛이래요. 맛있다. 여자들이 확실히 좋아할 맛. 닭꼬치마. 맛있다. 이게 이제 뿌려져 있는 게 치즈인가 봐요. 치즈지. 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훌랄라 치킨이 처음 생겼었거든요. 제천에도 훌랄라 있어. 제천 훌랄라 있었어요? 아 있어 지금. 아 저는 어렸을 때 훌랄라 치킨은 중학교 때 처음 봤는데 치킨은 원래 옷을 입고 있잖아요 튀김옷이. 근데 이게 숯불에 굽는 치킨이잖아.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기한 느낌이었거든 훌랄라 치킨. 그치 근데 좀 훌랄라가 좀 느끼함이 좀 덜한 것 같은 느낌. 아 튀김이 아니라서 구운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원래 튀김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운 치킨 좋아하니까. 구운 치킨 훌라훌라 훌라 치킨. 근데 진짜 중학교 때 이거 되게 신기하고 지나가면서 안에 막 숯불에 굽는 아저씨를 유리창으로 볼 수 있었어요. 아 그래? 뭔 줄 알지 않아요? 몰라 나는 저희는 시내를 안 살아서 저희 집까지는 배달이 안 와요. 가서 포장해야 돼요. 그럼 전 시골에 살았거든요. 배달하려면 최소 10마리 이상부터 아마 배달할걸요? 와 안 맵고 맛있다. 얘도 빨간데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더 매운 게 있다고 했나? 불꽃, 핫, 아, 그러면 양념. 나는 여기서 더 매우면 더 불꽃?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옛날에 훌라라 치킨 중에 진짜 매운 소스 있었거든요? 그게 오빠 맛있걸요? 근데 저희 웃긴 게 지금 다리를 안 먹어요. 서로 폭살만 지금 계속 고르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밥이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건 진짜 애들이 막 반찬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모양이 너무 예쁘다. 이게 폭삭이 난 밥을 좀 먹어야겠다. 그래! 밥을 좀 줄까? 아니
아, 밥이랑 따서.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 나 원래 치킨을 밥 안 먹잖아, 절대. 밥을 떠봐요, 오빠. 응? 왜? 밥을 한번 떠봐. 갈비맛. 이걸 여기다 또 찍어요. 소스 기가 막히다. 소스가 맛있다. 밥이랑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양념이 좀 다른 것 같아, 양념치킨 이런 거랑. 맞아. 그리고 뭔가 먹을 때 부담이 좀 없는 느낌이야. 구운 치킨이니까. 근데 진짜 담백하다. 뻑살을 저 찾았네, 용케도. 축하. 이거 너무 맛있는데? 소스가 너무 맛있네. 나 이거 집에서 시켜 먹어본 적 있어? 가서 먹었어요, 항상. 아, 그래? 응. 항상 가서 먹어, 후라라 치킨. 그리고 뭔가 후라라 치킨은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외관이 치킨집이 아니라 좀 뭔가 이렇게 화려해졌죠. 아, 맞아, 맞아. 빨간색 간판, 파란 녹색. 초록색 글씨에 활용. 나는 훌랄라를 이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진짜? 응. 아니야. 아니라고? 응. 왜? 자기랑 나랑 먹은 적 있나? 없지. 연애할 때 저희 집 앞에서 먹었잖아요. 아, 그게 훌랄라야? 아니야? 아, 거기 훌랄라 아니야. 아, 딴 놈이랑 간 거 얘기할 뻔했네. 뭐야? 전 남자친구? 지금 편집됐거든요? 지금 혼났어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덮어놓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치사하게. 아, 그냥 얘기한 거지. 그냥 또 얘기하지 마. 어? 왜? 아, 이렇게 뭐 마음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은영 박사님 만나고 와야겠다. 뭐 하나 시켜놓으면 전혀 그냥 되겠다. 치킨을 이거를 시켜 먹어본 적, 사 먹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 난 중학교 때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중학교 때 또 남자친구 있었잖아. 그 남자친구랑 먹었나? 아, 진짜 옛날에는 데이트를 롯데리아에서 했어, 임마. 아, 그래? 그 뭐 다방에서 했어? 중학교 때? 우리는 그냥 오락실. 오락실, 당구장. 좀 놀았네. 볼, 아니 롤러장. 난 캔모아, 롯데리아. 제전 캔모아가 없었던 것 같아. 아, 그래? 응. 롤러장에서 많이 데이트했지, 오락실이랑. 롤러장? 응. 안 가봤어, 나 몰라. 우리 때 롤러장이 있었어. 완전 어르신 같네, 느낌이. 왜? 롤러장이라고 하니까. 롤러장 우리 엄마 살 때 때 아닌가? 아니야. 롤러 잘장은 좀 인기 많았거든요. 저희 때는 남친 형님은 훌랄라 가는 거야, 그러면? 네, 훌랄라는 부모님들이 사줘거나 시켜줘야지 먹을 수 있고. 근데 좀 되게 자기 나랑 똑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냥 치킨보다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어때? 튀기지 않아서? 아니, 맛 자체가. 맛 자체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뭔 말 하는지 알지? 뭔가 양념이랑 이런 거에 좀 재료를 신경 많이 썼다 느낌. 치즈 양념구인데 되게 맛있네. 나는 어렸을 때 상장 타오는 날, 대회에서 이게 뭐 수상하는 날 이런 날만 먹을 수 있는 치킨. 어린이날. 아, 그래? 왜? 안 시켜줬어, 어렸을 때. 외식을 저희는 어렸을 때, 오빠랑 결혼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친구들이랑 깔끔하다. 응. 깔끔하지? 응. 친구들이랑은 이것저것 시켜먹고 막 다 했는데 집에서 엄마가 잘 안 시켜줬던 것 같아. 어렸을 때는 피자, 치킨 이런 거 할 때는 생일, 그 다음에 엄마 나 상 타오면 치킨 시켜주면 안 돼. 알았어? 그런 거야.
나는 피자도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그 친구요? 아니야. 거기다 햄 넣고 치즈 올려서. 와 맛있겠다. 전자레인지에다가 해줬던 기억. 저 아니 프라이팬에 했던 그렇게 해줬던 기억 있고. 대박. 닭을 한번 튀겨도요? 엄청 가마솥에다가 엄청 튀겨가지고 먹은 적 있어. 난 날개를 먹어야지. 난 요거 마지막. 마지막? 밥을 다 먹었네. 저는 좀 더 먹을 건데. 아 그래? 요거 해서 나오면은 거기 라겐나게 넣어. 넣어서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야채가 많아서 그런 거. 응? 야채가 많아서 봐. 아, 소스가 진짜 너무 맛있네. 기가 막힌다. 하나만 마지막. 이 소스 너무 맛있다. 나 조금만 남겨줘. 나 조금만 남겨줘. 오빠는 갈비를 먹은 거야, 갈비집에 와서. 맛있다. 왜 안 불러? 아니 소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떡을 이렇게 해서 적셔 먹고 싶어. 인생 뭐 있어? 훌랄라지?